직접 체험하는 것만큼 생생한 교육은 없을 텐데요. 경기도가 민주주의 의식 함량과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선거교실을 운영 중입니다. 전문 강사의 교육과 직접 투표를 해볼 수 있는 모의 투표 체험이 이뤄지는데요. 이슬비 기자가 선거교실에 다녀왔습니다. 공약 발표를 하는 5명의 학생 후보자들. 교실 사물함 교체, 매점 환경 개선, 학내 멘토 멘티 활성화 등 학우들을 위한 세심한 공약들을 야심차게 발표합니다. 곧이어 실제 투표소와 똑같이 꾸며진 모의 투표소에서 모의 투표가 이어집니다. 신분증을 내고 투표용지를 받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번에 교육을 받고 그리고 직접 투표를 해봄으로써 이제 어떻게 민주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의식 함양과 색다른 선거 교육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찾아가는 선거교실을 신청한 선생님. 학생들에게 색다른 교육과 경험을 선사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선거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무슨 당의 어떤 후보가 되어보고 또 공약을 만들어보면서 실제 본인들이 투표의 용지에 기표하는 그런 과정들을 경험해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서 했고요. 경기도는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도내 학교나 문외교육 기관 등을 찾아 선거 관련 전문 강사의 교육과 모의 투표 체험을 운영 중입니다. 도내 중학교와 고등학교 그리고 다문화기관 그리고 문외기관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와 만나는 시간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찾아가는 선거교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중고등학교와 문외 다문화교육기관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에서 10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